깊이 있는 시선으로 시장 이슈를 분석합니다. 딥사이트, 오늘 주제는 남북 경협의 미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미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2박 3일 방한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갔는데요. 과연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남북 경협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런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경협주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오늘 이종훈 시사평론가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첫 번째 키워드가 비건 어게인입니다. 비긴 어게인이 아니고, 네. 아니고 한반도 특히 북미 관계 사실 최고 실무자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그렇죠. 닭 한 마리 좋아하시는, 한국을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2박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좀 진행된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거로만 봐서는 네.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뭐 대북 메시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뭔가 뭐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하는 중대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네. 방한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EU하고 이제 정상회담 정상 이제 화상회의 하는 저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비건 부장관 정도가 왔으면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수기를 해서 그럼 뭐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얘기가 오갔을 법도 한데 전혀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북한 문제보다는 네. 우리 외교 안보 라인 바뀐 거에 대한 뭐 조율 서로의 뭐 간보기 뭐 이런 의도가 그런데 있나요? 그런데 꼭 그것도 아닌 그것도 것이 네. 지금 이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완전히 교체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 후보자 지명만 해놓은 네. 상태고 또 그분들하고 또 다 만나고 왔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네. 그럼 뭔가 좀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식적으로는 안 만난 거로 돼 있지만 과연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가 안 오갔을까?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미국 쪽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네. 있었을 텐데 그거를 논의를 안 하고 갔다는 게 말이 과연 되는가?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혹은 있고요. 혹은 진짜 안 만났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건 부장관이 네네. 거의 빈손으로 왔다. 예. 이렇게 전제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럼 뭐 만날 필요가 없지. 예. 이랬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될 그런 딱 시점이라는 네. 거죠. 그렇게 보면 비공개로 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예, 뭔가 뭐, 추정하실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기도 하니까 네, 그 정도 하고요. 그렇죠. 볼턴이 네. 뭐 자서전 낸 거 보니까 그런 물밑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있더라.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자서전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추정할 예.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3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희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필요하면 만난다 뭐, 네, 그렇죠. 했고 폼페이오도 거들었고 지금 뭐 물론 이제 비건은 구체적으로 요청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 서로가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김여정은 일단 뭐 관심 없습니다. 뭐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만나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그러니까. 위해서 북한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결국 이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네.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 사실 빈손으로 되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면 우리 빈손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 메시지를 전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준다면 뭐 나가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대선이 지금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대선전이 그러면 이 이벤트를 한번 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만회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그 바로 그 부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북측이 이번에는 그냥 대북 제재 완화 정도 갖고는 우리 만족 못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줄 카드가 있느냐? 그렇죠. 더 큰 걸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여론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내줬다. 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대선에 도움되기 위해서 이벤트를 벌였다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서로가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는 북한도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대선 흐름으로 봐서는 재선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굳이 우리가 뭐 협상을 하려고 애쓸 필요 있냐? 그냥 기다렸다가 차기 이제 미국 그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뭐 그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생각도 뭐 북측에서는 당연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 대선에 바이든이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 나온 뉴스도 사실은 지지율이 5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과거에 뒤집은 예가 없다. 아, 그렇죠. 오늘 아침에 CNN인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뭐 가능성이지만 조 바이든이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남북 관계는 또 새로 형성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판이 새로 짜여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거에 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그 대북 정책으로 그럼 되돌아갈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하고는 좀 이제 다른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마찬가지로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듯이 약간 이벤트성이 강한 그런 정상회담을 자주 개최하는 방식으로 과연 갈 건지 그거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뭐 그야말로 원샷 빅딜로 이제 가려고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민주당은 또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를 또 그냥 또 쉽게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제 북측하고의 그 대화에 좀 장애 요인으로 오히려 좀 대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한다면 뭐 10월 서프라이즈 설 7, 8월 어려울 거고 대선 전에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전보다 센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베트남에서 만나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니까 뭔가 탁 분위기가 익었는데 이번에 뭐 한다면 뭐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이 미국 가야겠네요. 그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이벤트를 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대선에 활용하겠다라고 전제한다면. 자,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한 만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실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그야말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평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양쪽 다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남북경협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뵙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또 특별히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남북경협입니다. 왜냐하면 3차 정상회담은 있을지 없을지 사실 저울질도 많이 했는데 경협은 북한도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좀 나서주길 원해서 사실 좀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닌가요, 최근? 그런 점에서 이제 궁금한 건데요. 일단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전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체됐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딱 한마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종석의 행보에 주목하라. 아, 이인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그 전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만든 그 경문협 있잖아요. 그 남북한 그 경제 문화 그 이제 교류하는 그쪽 이사장으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사람이 이제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종석 그 지금 외교안보 이번에 뭐 특본과 고문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장 하마평도 있었고 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도 있다가 결국 외교안보 특보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긴 했는데 저는 국정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아마 통일부 장관보다는 그쪽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는데 임종석 특보를 그만큼 이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은 본인도 그 남북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힘을 기꺼이 실어줄 지금 의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보라고 해서 약간 좀 뒤로 물러선 듯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대북 사업 관련한 부분을 거의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전면에는 지금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임종석의 행보를 주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외교와 실제 외교 관계와 경협에도 관심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뭔가 북한하고 좀 지금 뭘 하고 싶어도 네.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포맷을 이번에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짠 거죠. 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체의 평가가 뭐냐면 네. 과거에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할 때, 그러니까 미국반, 북한반, 이렇게 이제 섞었다는 거죠. 네네. 역량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 쪽으로 다 이렇게 몰았다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 네. 구성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북한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북측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완화 이거 갖고 우리 만족 못 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뭐 남북한 간에 오갔던 여러 가지 경협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더 큰 걸 얘기하자. 예, 그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네.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그 금강산에 대한 개별 관광, 네. 그리고 이제 동해 북부선 철도 이건 네. 벌써 시작해서 강릉 재진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공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있을 더 지금 북측은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까지는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고 나서 그쪽으로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미국의 대북 제재하고 상당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대북 사업의 주체 자체를 완전히 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북한이요? 우리도 그걸 원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그 대북 사업 관련한 판은 예. 김정일 전 위원장이 이제 짜놓은 게 있잖아요. 김정일이요? 김정일 전 네네. 위원장이 그러니까 현대 아, 네. 측하고 해서 현대하고. 지금 현대 쪽에 지금 7대 독점권을 지금 준 거 아닙니까? 예. 뭐 철도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네네. 거의 다 뭐 관광, 예, 관광까지 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금강산 가서 시설 다 철거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선임자의 잘못된 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주도하고 싶다는 대북 거죠. 대북 사업을 네. 앞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남북한 네. 경협을 할 때 자기 판으로 새로 짜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현대아산이 가지고 있는 7대 독점권이 10년 남았어요. 아, 그래요? 기간이 있군요. 네. 그렇죠. 30년 이제 그때 계약을 했는데 예. 지금 뭐 어찌 하다 보니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판 자체도 지금 다 좀 뒤집으려고 그 선임자의 그 실정으로 이거를 딱 그 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아버지의 그 결정을 실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 짜놓은 판 그대로 가져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판 자체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새 판을 지금 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른바 그 새 판, 대북 사업의 새 판을 짜는 것을 임종석 전 실장이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데서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예, 예. 조금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네네. 현대아산 측으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생긴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업 네. 면에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이제 키워드니까 이제 호칭은 빼겠습니다. 임종석, 세판. 네. 그럼 거기에 그 세판에 김여정 이름도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저는 그 북한이 이번에 1년에 네.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남매 통치 체제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요. 어허.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굉장히 뭐 사망설까지 돌긴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하게 이 국가를 상시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지도를 예. 활발하게 할 정도의 지금 건강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지. 봐요. 예.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실무 부분은 동생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뒤에서 일종의 수렴 청정을 하는 형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합 배드캅 개념으로도 간다. 뭐라고요? 국합 배드캅.
나쁜 뭐지? 경찰, 좋은 경찰. 영화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죠, 국합. 그래서 늘 그 영도자로서 북한 주민에게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이고 인자한 모습 보이고. 과거에 김일성 전 수석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대외 관계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서 주고 받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 주고 받고. 이런 이미지로 가고 악역은 김여정이 맞는 그 식으로 지금 이제 편제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상당 부분이 자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남 사업 부분은 김여정 지금 부부장이 거의 지금 주도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변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 이제 주축으로 해서 뭐 파트너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판이 새롭게 이 지금 짜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롭고 깊이 있는 얘기를 정말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 방송은 이제 특별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 판에서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경협의 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른바 남북 경협주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겠네요.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뭐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인프라 관련한 그런 관련 주들이 많잖아요. 네. 뭐 철도 사업이라든가. 근데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건 철도 사업이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북쪽에 그러니까 그 동해북부선을 연결해서 철도를 놓는다 했을 때 철도만 가는 게 아니겠죠. 송유관, 송수관, 전력선 다 같이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쪽 경의선 라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사업 범위가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넓어지죠. 자, 그런 거에 더해서 북측은 이런 뭐, 그 관광 사업,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첨단 분야.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 통신망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전화선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아예 무선 기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5G 기반으로 가기를 원할 거다라고 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그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을 요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대북 관련주라 그래서 딱 특정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 판이 좀 바뀌네요, 진짜.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문 대통령이 그 평양 갈 때 보면 우리 총수들이 대동했잖아요. 네. 그때도 일테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네. 그다음에 뭐 SK 최태원 회장, 뭐 LG 국왕 뭐 회장. 이게 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통산 뭐 철도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말씀하신 첨단 뭐 산업, IT 쪽도 인프라 있고,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런 쪽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특보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물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겠네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건 이제 그야말로 추정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임종석 그 전 실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로 불러들인 이유도 사실은 그런 전략적인 판단력 또 그런 기획력 그거를 높이 사서 그때 캠프로 영입을 했던 거거든요. 예. 서울시장 그 부시장 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대북 사업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측에 그 이른바 사업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뭐 방송사에서 지금 송출하는 북한 관련한 여러 화면들. 다 그 저작권 받아서 지금 북측에 전달하는 그 사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동안에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북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정상회담 그동안 세 차례 하는 동안에 더 강화가 됐겠죠. 북측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더 클 거다, 커졌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좀 노이즈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뭘 원할 때마다 긴장감을 조성했다면서요. 네. 이제 어젠가요? 보면 뭐 민간위상에서 보니까 북한에 뭐 핵시설의 움직임이 있었다. 뭐 거기는 뭐 핵 메인시설은 아니다. 이런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이 순순히 그렇게 자기들이 뭐 남매 체제로 가든 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원하든 간에 순순히 가지 않으면 위협을 조장할 가능성, 새로운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가능성 이제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뭐 다시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식의 고강도
도발은 없을지라도 네. 저강도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저강도 도발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이런저런 형태의 도발을 해서 협상이 예를 들어서 좀 잘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판대로 안 간다든지 또 지지부진하다든지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남측에 기대하는 게 많은데 별로 해주는 게 없으니까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저강도 도발 이런 것들은 계속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한하고 뭐 경협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네, 여론도 있고 뭐 그냥 짝이 그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렇게 내달리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약간 이제 그 속도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제 그때마다 북측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표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북중 관계도 좀 듣고 싶네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뭐 이전보다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과 중국은 북한은 중국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거고 이번에도 보면 뭐 여러 형태로 상당히 좀 의견도 듣고 조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듣는데 특별히 이 북미 관계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려고 굉장히 최근에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중 교역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나고 나서 이제 북한 쪽에서 사실은 차단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북중 교역이 이제 거의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네네. 그걸 이제 풀었어요. 예. 풀고 난 이후에는 최근에는 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네. 상당히 차량도 많이 오가고 예. 활발하게 지금 이제 그 북중 교역이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미 어찌됐건 협상이 좀 교착 상태가 좀 오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좀 숨통을 중국이 좀 튀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런 거죠. 워낙 네. 어려우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이건 좀 뭐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북한도 이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있는데 뭐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좀 이렇게 들으시는 거 있어요? 상태나 상황이나?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회의 주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감염병에 대한 얘기만 딱 했어요. 네. 원 포인트로 뭐 미국에 대한 메시지, 남한에 대한 메시지 내놓을 법한데 아예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사안 자체가 지금 북한에서도 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남북 경협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건에서 시작해서 트럼프로 갔었는데 사실 더 중요하게 나온 키워드나 이름이 임종석, 김여정, 세판. 예, 예, 세판. 예, 이런 키워드들을 아시면 한반도의 미래, 남북 경협의 미래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 투자하시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